와우. 자, 레프트 바디, 레프트 어퍼, 라이트 어퍼, 좋아요. 다시 레프트 어퍼, 라이트 어퍼, 다운이에요. 다운됩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김재봉 주심이 그대로 경기를 중단시켰는데요. 네. 몸을 즐기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한 면. 상당히 정교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황경민 선수. 아, 라이트 걸렸습니다. 라이트 한 방에 무너지고 마는 노비타 테르입니다. 어려워요. 라이트 한 방이었습니다. 아, 라이트 한 방에 무너지고 마는 노비타 테르입니다. 자, 이게 무승부가 되면 자, 이게 제 경기가 리매치가 또 5대 95. 92 제선. 95대 95. 무승부네요. 네. 자, 두 부심이 그 무승부를 채점했기 때문에 그 1대 0 판정으로는 그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경기 승자는 신동명 선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역시 뭐 포인트 면에서는 그 신동명 선수가 확실히 앞섰어요. 네. 앞섰지만 자, 오늘 정민호 선수의 그 랩디 바디는 뭐 정말 일품이었고 완벽히 KO 승리를 거두는 정민호 선수입니다. 자, 1라운드부터 한 수 위의 기량으로 네. 상대 안면을 계속 두드리면서 입니다. 5라운드에서 이제 머리 쪽에도 가격을 당했고요. 자, To the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주니어 시마다. Ladies and gentlemen, make some noise for 주니어 시마다.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아, 오프닝 영상에서 쭉 그 이 심판위원께서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아, 지금 저희 KBM 심판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WBC 국제 심판을 30년 이상 지금 아직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한국 권투위원회 사무총장도 거치셨고 심판 생활은 35년 지금 이상 되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심판위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WBC 국제심판 김재봉입니다. 항시 배우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국내 심판을 할 때도 그런 마음 조마조마하고 또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심판을 처음 시작하신 게 몇 년도시죠? 제가 아마추어 심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8년도부터 81년까지 아마추어 심판을 봤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할 때라서 좀 시간이 좀 출장 시간 여유가 있어서 낮에 뭐 이틀 3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봤었는데 제가 81년도 3월 18일 날 종로구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구청에서는 매일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서 프로로 제가 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아니 83년도 3월부터 제가 프로 심판을 보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 보시고 얘기하시면 네, 됩니다. 네. 아마추어 심판 생활을 81년 3월 18일 아니죠. 78년도부터 81년도 말까지 했어요. 아, 81년 네, 말까지는 네. 아마추어 심판을 네, 하시고 네. 종로구청 발령 받으시면서 네. 그 겸업이 안 됐나 보죠? 네, 예. 그게 아. 낮에 제가 출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로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제 네, 하게 되니까 주말만 이용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83년에 프로 심판을 하셨다면 40년 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이없는 것 같게 됐네요. 아, 뭐 네. 한국 복싱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황금기 때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좋은 선배들한테 예, 많이 꾸지람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마도 저희 채널에는 이제 올드 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 김재봉 심판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당시 국내에는 심판위원이 숫자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프로 심판 오니까요. 뭐 심판들이 한 11명뿐이 안 됐습니다. 11명. 예. 일단 그동안 활동하셨던 국제 심판으로서의 그런 얘기를 좀 듣고자 모셨었고 2010년도에는 그 한국권투위원회 또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잠깐 뭐 참 어려운 시기에 그때 예, 뭐 잠시나마 뭐 좀 뭔가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서 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그 우리나라 선수 프로 선수들이 예,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카드화가 돼 있어가지고 전산화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미경 우리 주임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 네, KBM 사무국장이시죠. 네, 예. 같이 아마 그 알바생을 도와가지고 그 지금 전산 입력을 하다가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사무실에 좀 모여서 네, 퇴직하고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그 뭐 복싱도 복싱이지만 공무원 생활을 워낙 오래 하시고 정년 퇴임을 또 하시고 지금도 그 국회의원 모모 의원의 그 보좌관으로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좌관 생활을 작년도 지방선거 때까지 보좌관 사무국장을 하다가 아, 사무국장이셨죠. 지금은 이제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그 특별 보좌관으로 특보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저 김재봉 위원님께서는 그 WBC 이제 국제 심판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기록도 가지고 계세요. 최초로 헤비급 세계 타이틀 매치에 또 부심을 보시기도 했고 예. 영국에서 그것도 예. 최초로 또 영국에서 심판을 보시기도 했고 아마 지금 현재 국내 심판위원 중에 가장 많이 세계 타이틀 매치 주부심으로 한 60여 회 정도를 지금 참여를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뭐 동양 타이틀 매치는 과거에 삼심제였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해외에서 한 30회 이상 이렇게 이제 하신 걸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잠시 그 국제 심판으로 활동하셨던 그 영상을 좀 한번 보시고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 보시죠. 예. 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 경기가 지금 나오고 계신데 그 첫 세계 타이틀 주심을 보신 경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이 생생하게 나시겠어요. 예, 예 잊을 수 없죠, 제가. 네. 그러니까 이 전에 한 10여 년 정도는 WBC 타이틀 매치 부심은 계속 보셨었는데 레퍼리로서 링에 올라가신 건 이게 첫 경기. 첫 경기입니다. WBC 주심 올라간 건 첫 경기입니다. 자, 지금 이 경기도 그 아주 그 역사적인 경기의 하나예요. 사실 네. 지금 하얀색 트렁크를 입은 지금 경기 시작을 이제 알리고 계신데 하얀색 트렁크가 도전자인 태국의 풍상렉 시몬차 예. 그리고 그 색깔이 있는 트렁크가 필리핀의 챔피언 말콤 푸나카오입니다. 예. 여기서 사실 저 풍상렉이 이제 챔피언이 되면서 그 타이틀을 두 번 재임 기간 동안 통산 23차례 방어하거든요. 플라이급 역사상 연속 방어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방어 횟수를 가지고 있는 그 통산에게 챔피언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경기가 2001년 3월에 이제 벌어졌고요. 통산에게 이 경기에서 이긴 후에 그 방어전 중에서 10번 이상을 그 김재봉 위원님께서 주심 부심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 시합에 있어서는 그 필리핀의 그 챔피언 당시 챔피언이 중량 감량을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느꼈어요. 개체량 때 보면 애 먹는 것을 봤고 개체량이 다 끝나 통과된 이후에도 그냥 뭐. 그 자리에서 나와서 몇 걸음 나와서 그냥 주저앉는 걸 봤을 때는
아마 개체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아, 일단 체중 조절에 실패를 예. 한 상태였군요. 네. 어쩐지 이 경기 끝나고 루트나카오가 이제 두 체급을 올려서 벤텀급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네. 나중에 일본 가서 시합을 하는데 저 선수가 일본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왜 기억이 나는지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겠죠. 예. 일본에서 선수 생활 그리고 코치 생활을 신세이즈에서 이제 했었는데 아, 대단한 경기예요. 통상래 저 선수도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신다고. 네, 지금 통상래가 지금 체육관을 차려가지고 체육기가 작년도 8월인가 9월에 체육관 차렸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저하고 자주 오갑니다만은 체육관을 잘하고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구에서요. 상당히 괜찮은 그 전 챔피언이구나. 결혼도 해가지고 좀 그 부인하고 사진 찍은 것도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뭐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그 페이스북에 나오더라고요. 꾸준히 교류를 하고 계시군요. 네. 하긴 통상래 입장에서도 본인이 세계 타이틀 매치를 치른 경기의 반 이상을 주부심으로 이제 참여해 주신 네. 분이기 때문에 그 존경심이 있을 거예요. 자, 1라운드에 저렇게 세 번의 다운을 뺏으면서 아주 통렬하게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통상래이고요. 1차 재임 기간에 17번 그리고 타이틀을 나이트 다이스케에게 뺏겼다가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돼서 또 6번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통상래입니다. 이 경기가 2001년 3월이었죠. 네, 그렇게 됩니다. 벌어진 경기 벌써 20년이 지났고 자, 이 경기는 이제 국내 최초로 또 영국에서 그것도 또 헤비급 세계 타이틀 매치에 부심으로 참여한 그 경기이세요. 아마 이때에 그 조선일보에서 그 아시아의 자존심을 살리다라는 제목에 동양인으로선 최초로 헤비급 또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심판을 받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도될 만한 일이죠. 충분히 기사가 될 일이고 이 경기의 결과 또한 극적이었어요. 그 레녹스 루이스가 저때 전승을 달리고 있을 때고 홈링에서 손쉽게 방어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맞죠. 많았었는데 자 올리버 맥컬이 저렇게 원펀치로 그 이변을 일으킵니다. 사실 그 업셋 경기였는데 이래서 타이밍이 무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남는 경기에 참 부심으로 참여했다는 자부심이 분명히 있으시겠어요. 혹시 기억이 나죠. 예. 이때는 그 부심으로서 수당을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미국 달러로 준 게 아니고 유로화로 그 심판비를 주더라고요. 영국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한국에서 환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 금액으로 한 뭐 300 몇십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WBC는 심판비가 그 선수 화이트 문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뭐 더 준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자, 이 경기는 이제 처음으로 세계 타이틀 매치 부심을 보신 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일본에서 시작이죠. 그렇죠. 네. 일본의 그 러시아 용병 유리 아르바사코프의 예, 이제 3차 방어전인데 세계 타이틀 매치의 첫 부심 시합이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소개되고 있는 과달루페 가르시아가 주심을 맡았는데 전 영상에서 보신 그 맥콜과 루이스 경기에서도 주심이었어요. 예. 그 저 그 주심하고는 저하고는 상당히 그 인연이 깊어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하는 게 뭐 많지 않지만은 서로 간에 아껴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친구도 멕시코에서 그 경찰 출신 폴리스맨입니다. 그리고 예, 저는 서울시 뭐,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마음이 좀 통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나랏밥을 먹는 공무원이시니까 예. 통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아껴주는 마음으로 서로. 예. 자, 이 경기는 필리핀을 넘어서 세계의 슈퍼스타로 이제 부상했던 매니 파키아오의 경기입니다. 검정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시절의 매니 파키아오고 멕시코의 가브리엘 미라를 상대로 지금 첫 방어전, 플라이급 방어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기에도 부심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예, 예. 저때 당시에는 파키아오가 지금처럼 그렇게 뭐 인기가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상당히 좋은 선수로 평가해 예, 국민들이 기대를 했지만은 뭐 지금처럼 뭐 세 체급, 네 체급, 다섯 체급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파키아오가 아주 명성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었죠. 와, 저 선수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지금도 플라이크를 상당히 큰 신장으로 보이는데 뼈대가 계속 자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감량고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다음 방어전에서 이제 KO 타이틀을 내주고 세 체급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는데 플라이크에서는 이제 유일한 방어전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4라운드 모습이고 2회와 3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다운을 뺏어냈던 매니 파키아오입니다. 근데 파키아오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에서도 손나가는 게 상당히 그 기술이 다양합니다. 아마 그 선수가 성장하려고 기대는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예, 성장하려고 생각을 못했었죠. 멕시코의 가브리엘 미라도 상당히 실력자고 국내 이제 장영순 선수를 그 도전자 결정전에서 판정으로 꺾고 계속 세계 타이틀에 도전한 상태인데 불운한 거죠. 파케오 같은 선수를 맞아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저 선수로서는 참 운이 없는 겁니다. 주심은 리차드 스틸이네요. 예, 예, 예. 리차드 스틸과도 여러 번 아, 여러 번 했죠. 예, 예. 워낙 그 펀치가 좋다 보니까 플라이크에서 저렇게 견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때가 그 주심 보는 리차드 스틸이 전성기였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에, 라모스 대통령이 참여했던 그 시합도 리차드 스틸이 그 주심을 봤었거든요. 자, 이 경기는 이제 그 금방 지나갔는데 콘스탄틴 추 예. 네, 한국의 3세 러시아 복서가 미국에서 이제 라파엘레러스와 가진 네. 경기에 또 부심을 보셨었고 이 경기에는 일본에서 그 벤텀급 챔피언 하세가와 호주미의 8차 방어전입니다. 네. 지금 부시말린가를 상대로 방어전을 갖고 있는데 저 때가 하세가와 호주미의 최전성기였죠. 아, 잘 하세요. 잘했습니다. 여러 차례 아마 네. 이번에 가서 이제 보셨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때 그 하세가와 호주미의 트레이너가 아까 첫 세계 타이틀의 주심을 보셨던 그 타이틀을 뺏겼던 말콤 투나카오가 네. 이때 일본에서 이제 코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죠. 아, 이렇게
1라운드에 3번 다운 뺏고 지금 티어 우승을 거두잖아요. 이 경기는 채점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네. 자, 저 당시에 한국권투연의 회장이었던 김철기 회장이 이제 감독관으로 네, 그렇습니다. 가서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콤 트나카오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경기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시 보시게 되면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런 명경기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참 보실 수 있다는 것도 복싱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저런 경기를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젊어지는 그런 예, 느낌을 갖고 상당히 그 새로운 그 활력소를 살아가는데 활력소를 좀 불려 주죠. 그렇죠. 자, 지금 이 경기는 이제 일본에서 동양 타이틀 매치 주시면 보신 경기고 진지 선수에게 도전했던 호시모도 다카시가 동양 챔피언 시절에 제프리 오나테를 KO시킨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아마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오래돼가지고 예. 이게 91년도 한국 타이틀 매치인데 예. 지금 그 자주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챔피언 라이트급 챔피언 김인호 선수고 아. 그 하얀색 트렁크가 도전자인 송광식 선수입니다. 아, 그 송광식 예. 아, 워낙 뭐 32년 전의 시합이고 워낙 많은 시합을 그 보셨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3라운드가 끝났는데 김인호 선수가 제대로 펀치를 허용하면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어우, 아주 큰 라이트를 얻어맞았는데 다운은 되지 않았어요. 지금 4회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김민호 선수의 부상을 커미션 닥터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주심이 별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도 트레이너가 그 옆에 와서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일단 이해 당사자들은 네. 빠진 상태에서 이제 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커미션 닥터의 의사를 전달받고 이제 시합 종료를 알리고 본부석에 알리고 아, 본부석에도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부심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아 그렇죠. 아 32년 전 모습인데 네. 젊으셨습니다. 지금 영상을 쭉 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참 우선은 새롭고 좀 또 두 번째는 좀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미국의 그 텍사스주의 엘파소에서 콘스타츄 시합을 이제 할 때인데 아, 좀 전에 보셨던 예, 그 경기죠. 예. 네, 우선 선수들 요즘에 그 남미 그 난민들이 많이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고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하는데 그 코스가 에, 난민들이 들어오는 코스가 그게 바로 엘파소입니다. 바로 멕시코 국경지대인데 거기에서 그 버스가 미국 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멕시코 나가서 구경하고 들어오고 아. 네, 이런 식인데 요즘에 난민 문제가 상당히 이거 복잡하고 이런 때 그걸 보고 아 내가 저기 시합을 했던 곳 시합을 갔던 곳인데 예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에 그 한국에 장마 비가 그 홍수가 돼가지고 어려운데 한인들이 어떻게 제가 그 뭐 뉴스 그 스포츠 뉴스 나온 걸 알고 호텔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한인회에서 에 뭐 직접 좀 수혜 의연금을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그래서 언론사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언론사를 소개를 해줬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 어쨌든 외국 나가서 시합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한인회랑도 많이 상대를 하게 되시겠네요. 근데 그때 과장도 그 한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아, 그는 피는 속이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 이후에도 시합을 가면 전화번호 차게 한인 전화번호 찾아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분들이 한인회에서 그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시합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분들이 뭐 골프를 그 뭐 다음 날 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제가 시간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때 공직이 있을 때라 시간 안 돼가지고 예 바로 또 한국에 홍수가 돼가지고 날려놔서 바로 왔었죠. 그리고 이제 뭐 독일에서 마르크스 바이얼 그 네. 슈퍼매들급 타이틀 매치도 또 하셨고 정말 여러 나라를 다니신 것 같아요. 네. 독일에서 네, 동독입니다. 그게 네, 아마 드레스덴이라는 옛날 동독의 아, 네. 그 과거에 아마 그 에, 독일 정부의 아마 수도였던 드레스덴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때 겨울에 가 1월 달에 갔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추웠는데도 거기도 역시 보리 밀을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밀 그 많이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독일 참 새로웠습니다. 동독 서독도 아니고 동독이라서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콘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 이제 국내에도 이렇게 복싱에서 그 저명한 그 심판위원 분이 계시고 또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그 의미도 있고요. 또 들려주실 그런 얘기가 또 많으실 것 같고 그 지금 심판을 하시는 지금 현재 후배들 또 프로복싱의 심판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얘기를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그 아까 중계 중에 아마 외롭다는 얘기, 심판은 외롭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 나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현장에 동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 깽가려치고 막 그냥 장구치고 막 그 분위기 사는데 그쪽으로 동요되어 버리면은 정실한 심판을 볼 수가 없죠. 예, 그런 부분을 내 자신이 중심을 잡아서 본다는 게 그게 의롭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동요하지 않고 자기 중심 속에서 심판 본다는 게 상당히 그 자기 자신을 잘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억제력을 가져야만이 아마 심판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옆에 세컨들이 막 소리가 많이 나고 뭐 아무래도 그쪽이 더 때린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걸 잘 억제하고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자기 그 외롭다는 표현으로 제가 한 겁니다. 국제 심판을 그래도 이제 그 지망하면 뭐 국내 시합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 국제 심판을 해서 외국에 나가고 또 이제 교분을 많이 맺고 그러자면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 동안에 외국의 심판을 하면서 그 예의를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뭐 적어도 그 대한민국에 손가락질은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머릿속에 항시 있었죠. 그래서 항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양보해주고 그걸 제일 뒤에 타고 뭐 좌석을 하더라도 항시 양보해주고 뒤에 좀 하고 그래서 항시 그 좀 예의를 중요시하고 두 번째는 항시 그때그때 그분들을 그 심판들이라든지 스텝진에 대해서 항시 이름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가능한 한 이름으로 좀 미스터를 넣어서 미스터 뭐 힘이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불려서 좀 친밀을 좀 도모하는데 좀 애써 했었다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하고
심판 관계는 냉정하니 뭐 어느 자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뭐 가서 본다도 그 나라 심판에 대해 치우치지 않고 지금 중립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어렵다는 표현으로 아까 한 겁니다. 네. 이제 복싱 팬분들이 가끔 질문을 이제 하시는데 세계 타이틀 매치 주심하면 뭐 얼마나 받죠? 부심하면 얼마나 받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WPA가 있고 WPC가 있고 근데 지금 WPC는 그 선수들의 하이트머니에 따라서 심판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헤비급 타이틀 매치 같은 거 이런 것은 심판비가 꽤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동양권에서 경량급 시합하는 것은 좀 그 하위권에 좀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 하위권이 얼마 정도 될까요? 1,800불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 부심 기준으로 1,800불이면 요즘 환율 생각하면 한 230만 원 정도가 되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가서 또 뭐 항공권 다 나오고 체류비 다 나오고 또 뭐 숙식도 당연히 제공을 할 거고 아 그만큼 그 심판위원에 대한 이 가치를 그 뭐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네요. 네, 종종 그 국제 심판들끼리 얘기들이 있어요. 뭐 갈 때 비즈니스로 타고 가느냐, 뭐 이코노믹으로 타고 가느냐. 근데 그 제가 지금 그동안에 경험한 걸로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비즈니스 뭐 타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청구를 하라고 그러는데 동양권에서 그냥 이코노믹 타고 가까운 데는 그렇게 그렇죠. 그 어쨌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많은 돈이 그 시합 하나 하는데 뭐 몇 억이 기본이잖아요. 세계 타이틀 매치는 그렇죠. 그런데 따라서 이렇게 심판비도 주심을 보면 아마 더 많을 거고.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이 심판위원 분에 대해서 또 김재봉 심판위원님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기도 했고 또 듣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모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그 꿈을 좀 가지시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그 한 말씀 드린다면은 참 아마 국위 선양도 한몫한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데 가면은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런 걸 내가 느꼈는데 한국 분이 와서 심판 본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다. 한인들 한인에 의해서 말씀이 굉장히 자부심을 한인에 의해서 가지고 뭐 식사 대접도 받았습니다만은. 아이고 뭐 뭘 좋아하냐고 뭐 좋은 걸 사주겠다고 도가니탕을 하는데 아유 어떻게 도가니탕이 말이죠 뭐 잘 나오는지 말이죠. 근데 미국인들은 그 소위 그 소라든지 이런 것에 내장이라든지 도가니 이런 걸 안 먹는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먹는다고 그 뭐 데려가서 사주는데 얼마나 진흙이 잘해주는지 말이죠. 네 아마 지금도 기억이 그 미국 엘파소 가서 시합했을 때 그 한인들이 한대 주는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좋은 것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과거에 국내 복싱이 이제 완전히 활성화됐을 때는 경기 하나가 뭐 세계 타이틀 도전자 결정을 하는 그런 비중 있는 경기들도 있고 해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화장실에서 벽돌로 이렇게 린치를 당한 분도 있잖아요. 아마 그게 뭐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아마 우리나라 전성기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뭐 그때는 그
아마 너무나 과열된 그런 경기였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 얘기만 들어 현장은 전 목격은 못했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저도 뭐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알려져 내려오는 얘기고 사실 아까 외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판정까지 갔을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보는 눈이 다르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는 또 이제 자기가 응원하는 뭐 선수 어떤 이권이 걸려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경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탓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선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런 정의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는 거 그것도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저렇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그 심판들이 정직하게 생활을 하고 평소에 뭐 베풀어야지 베품을 받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혹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한참 전성기에 뭐 체육관 한번 어느 체육관 있는지 간판만 알지 근처도 안 가보고 또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근데 혹시 그 체육관하고 뭐 선후배 관계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체육관도 방문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또 뭐 대포도 한잔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데서 믿었는데 저렇게 판정이 나오느냐 하고 이제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공직에 대한 그런 항시 머릿속에 좀 자세를 항시 좀 조심스러운 처신 행동도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뭐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좀 체육관 마니저들의 관장들하고 접촉하신 분들은 정직하게 봐도 오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오이밭에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심판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몸가짐을 좀 조심하는 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재봉 심판위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들어봤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한 점이나 국제 심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친절히 답변 해주시겠죠? 예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김재봉 심판위원님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